하나 다라 마바사 하나 다라 마바사 옆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뿡아 뿡아 리플라이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가. 아, 여기까지 올려도 되나? 안 올리나?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오케이. 풍영제로 체리 맛은 구매 안 하셨나요? 구매 안 했어요, 아직. 조금 더 올려볼게요, 스피커. 여기까지 왔다. 아, 이거 올리네. 오, 예. 센터마이크 스피커를 안 해봤는지. 아, 요, 요, 아, 요, 염염, 염염, 염, 염염, 아, 가나드라마 봐서, 아, 올려? 올리나? 아,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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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어때요? 안 올리지? 반갑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됐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파마 제법 풀렸다고? 파마 다시 한 거고요. 어저께 다시 한 거고요. 파마는 그냥 자연스러운 펌으로 했어요. 섀도우 펌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살짝 해가지고 전보다는 좀 덜 꼬였을 거예요. 태그에 하데스토가 계속 있다고? 아 그래? 잠깐만요. 뒷머리만 좀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머리랑 일부러 좀 정리를 안 했더니 다음 주에 잘라야겠다. 아 맞다, 오늘 정식 출시죠. 치디직 패치 내용 보니까 별거 없긴 한데 미션 나왔더라. 미션 잠깐만. 미션 미션 해보세요. 아니, 미션 걸게 없잖아. 근데
클립 기능 생기고 클립 기능 생기고 머리 전에 볶았던 데서 아니 다른 데서 해봤어. 드롭스는 곧 나온다는데 클립도 내가 켜야 돼? 아 그래? 잠깐만 어떻게 켜지? 클립 미호용이라 뜬다고? 그러면 허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허용하는 건데? 어디서 허용하는 거야? 와 뭐야 나 10년 전으로 돌아왔어? 10년 전에 돌아왔네. 아 젊어 보인다고? 파마가 그 정도였나? 그전 파마가? 나 오늘 좀 잠 못 자가지고 좀 다크서클 좀 있을 텐데 뻥아 치고 10시간씩 한 달만 자도 한 2년은 젊어질 듯. 한 8시간씩만 어딨냐. 근데 어디서 허용할 거냐 모르겠다. 모르겠어. 클립 만들기 없다. 근데 클립을 왜 허용이 없어? 네이버 서비스 외에 네이버 검색 등에도 노출될 수 있다. 네이버 법령에 의해서 삭제할 수도 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구만. 마음대로 사용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 알아서 해라. 아이고 빵원장님께서 미션을 배박수를 아 이렇게 이렇게 뜨는구나. 이 창이 어디? 아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수락하기가 있고 거절하기가 있네. 거절하면 10% 그거 있더라고. 돌려주 저 받는 거 있더라고요. 클립 지금 허용했어요. 이게 될 거예요. 대박수 성공 미션 누르기 눌렀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성공 눌러주세요. 내가 눌러도 되는데 한 사람이 걸 수도 있을 듯. 경박하다고? 저렇게 뜨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월장님 미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미션은 근데 꺼둘게요. 미션 거는 게임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무 게임이나 걸면은 정신이 사나우니까 이거 리모컨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클립은 켜놨는데 안 돼요? 켰는데 아직 미션 어디서 끄는 거지 근데? 미션 어디서 끄는 거야? 뭐 미션 모션 무션 아니 어디서 끄는 거야 이거. 어디 없나? 시청 주가 뭔가 안 해요. 오케이. 권위자 포일러님의 귀한 대박수 실시간으로 감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세팅이 좀 구려 근데 솔직히.
한눈에 딱 안 들어온다랄까? 아, 이렇게 자꾸 배가 아프지? 배가 살살살 아파. 화장실 가도. 왜 그러지? 계속 갔다 왔는데. 오늘 일본은 여기교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여기교토가 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교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교토 풀타임 얼마나 달라나? 1편은 5시간이었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내가 해봤다 여기교. 시간 봐서 끝나 빨리 끝나면 엘든링이나 가고. 나온 지 2시간도 안 됐어. 아 그래? 6시 나왔나? 여긴교. 여긴교? 오늘 가게 되면 아마 라당 가겠지 뭐. 근데 아마 5시간 넘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제 시간을 써놓자. 라던 5시간? 그 정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이제 힘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목가진 자 세팅이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아마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라단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닐걸? 기억이 안 나. 별로 고생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내 전술로 펴면 된다고? 아 그런 거 안 부르지. 영채 안 부를 건데. NPC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안 부르고 1대1로 맞짱 떠야지. 간지나게 아레나 브레이크 베타키 줬어요. 예. 저는 따로 받아가지고 모르겠네요. 5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베타키 당첨된 사람도 등록도 되냐고? 키? 아니 그냥 따로 줬어. 등록해달라고 했어. 아 키가 발동이 좀 늦게 되는 키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더니 어제 아침에 해놨... 오늘 아침에 해줬던데?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 담당이야. 나 풍월량인데 키 하나만 주세요. 키 하나만 굽신굽신. 이게 한글을 구글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한글 돌리니까 키를 한 개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되게 이상한 정중한 말투가 되더라고. 아 물론 정중하게 보냈는데 더 정중해지더라고. 번역을 한번 거치니까. 간단하게 썼는데 완전 공손해지더라고. 챗 GPT 쓰라고? 아 그런가? GPT가 번역 성능도 좋나요? 구글 번역은 그냥 딱 검색창에 딱 치고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 진짜 결제해야 되나? 개빨리 해줘? 그래. 디벨은 안 써봐가지고 한글 패치 때나 써보지. 마 내가 풍월량인데 풍월량 누군지 아나? 라고 챗GPT에 물어보니까 오늘도 방송 잘 보겠습니다. 무슨 신라시대 문신이라고 그랬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걔네 뭐 풍월 뭐 그거랑 헷갈린 것 같은데. 챗GPT도 모르는 풍월량. 아씨 인지도 좀 올려야지. 조선시대 문신이라고 그랬나? 지금도 그러냐? 챗GPT인 가 볼까? 걔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아는 척하잖아. 형님 아레나 타르코드 코드 도용 의혹 그 카페에 올라와 있던데 다른 건가요? 뭐라고? 뭘도 의혹 글이잖아 의혹 글. 챗GPT. 계정 뭐였지?
아, 쟤 아직도 그러잖아. 아직도 이래. 풍원이 누군지 알아? 풍원이랑 조선시대 한국의 문인으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는 김한가, 안중근, 서울낙서 등과 함께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시인 중 한 명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 3.5라 했다고? 아씨 인지도 좀 올려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야 봐봐 침착맨 알잖아 유명하니까. 유튜버라고 하잖아 지금. 그냥 안 유명해서 그렇다니까. 안 유명해서 그렇다고. 김용태 치면은 축구 선수라는데요? 축구 감독? 누구지? 챗GPT한테 새로 차릴 매장 이름 좀 지어 달라니까. 뜻이 19금인 단어를 추천해 주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거 교육 좀 시켜야겠어. 풍월주인 한량이 누군지 알았더니 이것도 조선시대 문인으로 그가 쓴 시집인 풍월주가 그의 대표작이었는데 이쯤 되면 진짜 있는 사람인가? 잠깐 찾아볼게. 그런 사람 없는데. 빨리 학습 어떻게 시켜 이거? 돈 줘야 되는 거냐? 의의가 없네. 지어낸 거 같은데. 김영태 시각을 한번 물어보자 형. 그거 언제 건데? 요즘에도 아는 사람도 없어. 2년. 김영택 씨 와드는 축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아, 축구?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김영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래. 아씨, 왜 축구 감독이 된 거냐고. 높은 전략적 시각과 뛰어난 경기 분석 능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이러한 전술 분석을 김영택 씨 와드라고 부른대. 아씨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씨. 형 구글 아이인 구글 제미나이는 풍월량 학습 잘 되어 있어. 아 그래? 구글로 해? 역시 구글 대기업이구만. 야 챗GPT 어디 거냐? 안돼 이거 신생 스타트업이지 이거. 역시 대기업 구글을 좀 알아보는구만. 역시 킹글이지. FM 시작하는 거야? 하지마 저거. 챗GPT 3.5 저거 하지마. 챗GPT 4.0은 안다는데? 아, 지능이 떨어지는 놈이었구만 이거. 버전이 옛날 놈이었구만. 4.0은 안 해. 아 3.5 그냥 삭제해라 그냥. 4.0인데 3.5가 뭐가 필요할까? 근데 결제해야 4.0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명하다고? 완전 옛날인데. 여러 게임 장르 다르고 그의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방송 스타일. 그치? 그냥 유머스럽지. 유머러스하지. 타르코프 스트레 말고? 뭔 소리야. 우리 더 웃기 많이 했는데. 4.0 버전을 무료로 해준 사람이 많다고. 아 그게 뭐 따로 사이트들 가면 4.0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타르코프 모딩도 추천해 줄 정도로 똑똑한데 풍월량은 왜 몰라? 3.5가 쓰레기인가 보지. 3.5가 쓰레기네. 3.5는 이제 믿지 않는 걸로. 리튼이 뭐야? 아, 살살 보자. 코파일럿에서 물어보니까 팬카페 주소 달려. 코파일럿이 뭐지? 잘생겨 보이나 했더니 이발하셨구먼. 배가 살살 아프네. 화장실 갔다 와야겠네.
미용실은 어제 갔다 왔죠. 그제 갔다 왔나? 오늘 엔딩 못했냐고? 여기가 풀타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1편은 똑같이 5시간 나오면 하는 거고. 알든님 한 7시간 나오면 못할, 6시간, 7시간 넘어가면 못할 것 같고. 여기고 스토리 기억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아마. 대만 공포 게임이고, 1편이 그 무슨 대만 학교에서 무슨 이런 일이었나? 미용실 가서 풍경 사진으로 이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했습니다. 헤어스타일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이 머리 했어요? 섀도우 프롬. 웅이의 결혼식 때 제가 노래 부르냐고요? 그 남의 행복한 날에 망칠 수는 없잖아. 내가 잘 부른 사람이 해야지. 저는 그냥 가서 밥만 먹는 걸로. 밥 먹는 건 잘하니까. 어 잠깐만, 여기 그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게임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온다. 진도배기 한번 부르자. 코덱을 설치해라. 잠깐만, 나 설치만 했는데. 나 확인 좀 해봐야 돼. 89.89.89 블랙 스크린. 여자친구 생겨서 형 방송을 열흘 만에 보는 것 같아. 여자친구 영업 해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진짜네. 이렇게 뜬다는 거지.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 문제인 건가? 어? 안 뜨네. 아까 뜬 것 같은데. 검은 줄. 이런 거 테두리 없어 하면 되던데. 된 거 같은데? 안 만져도 되나 그러면? 뭐야 영어도 있어? 된 건가? 된 걸까? 아무튼 된 것 같네요. 하데스 엔딩 봤냐고? 하데스 엔딩 안 나왔어. 얼리에요. 얼리 어사. 형 여자지만 형이라고 해도 되죠?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이니까 닉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 여성분이세요? 뭐, 오빠라도 해도 되는데 약간 좀 오그라드나? 퉁오빠! 좀 오그라드긴 한데 듣기는 좋아도 마음대로 부르세요. 삼촌? 젊으시면 뭐 삼촌이라고 해도 되고. 삼촌은 좀 그렇다. 그냥 풍님이라고 하신. 삼촌은 좀 이상한데. 아버지요?
제가 왜 님 아버지예요? 아 그냥 님이라고 하세요. 양현진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오그라드니까. 형님 어제 아이패드 신형 발표했던데. 아 나 아이패드 사야 되는데. 어디서 보죠? 안 그래도 카페 누가 올렸던데. 고맙다. 오빠. 어 오빠. 엄마 엄마 웅해 웅해. 엄마 씨. 나도 신랑한테 풍향 방송 본다 했던 왜 형이냐고 궁금해하던. 그게 고유 명사가 돼버려가지고 한때 우리 방송이 여성 시청자가 10%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지. 희귀했던 시절이 있어. 야라고 해도 되나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다들 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오빠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약간 주목받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저도 그때 좀 오그라들고. 왜냐면 다 형이라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이 오빠라고 그러면 너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빠라 하면 이상한 애들 기도 온다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인터넷 방송도 남초기 때문에 여자인 게 일단 그러면은 껄떡대는 놈들 있어. 게임에도 많잖아 그치? 그런 거 싫어서 그냥 남자인 척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형이라고 하게 됐는데 그게 처음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때 옛날에 제가 와우 방송이나 그때 할 때는 여자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매니저도 일부러 막 여자 주고 그랬어. 너무 없어가지고. 옛날 드라마 보니까 형 시절 때는 대학 가면 여자들이 남자 선배 보고 형이라고 그래? 하던데. 몰라 그거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대학을 안 가봐서.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겜자라면 형이지. 그렇죠 풍월양님. 그렇긴 해. 형님 방송 시작하실 때 안녕 세표 풍영이에요 하시던데 이미 대명사가 된 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게 뭐예요? 안녕 세표가? 그럼 우린 형님이라고 하자. 맞아요. 그리고 형님이란 게 여자들끼리도 쓰긴 합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결혼한 사람들 그 뭐라 그러죠? 올케랑 동성? 이 사람들한테도 형님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꼭 남자한테만 쓰는 건 아니긴 함. 그 형님이란 게 윗사람한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옛날 의미로. 춘우에서 장혁이 언니라고 그런다고? 아 그런데? 그건 뭐 그것도 있던데? 옛날에 언니라고 그랬던 그거랑 좀 약간 그거 아니야? 약간 애칭 같은 거 아니야? 언니? 춘우꾼들이 쓰는 건 좀 그런 게 있나? 언니란 말도 그런 게 있나? 과거에는 언니 형님도 다 그런 뜻인가? 언녀나? 아 언녀는 아니고요. 그거는 언니 아니고요. 아 그것도 윗사람도 언니라고 한대? 옛날에 좀 그렇게 성별 관계없이 불렀나 본데? 아무튼 그랬어. 근데 우리 방이 이제 오버워치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유입됐어. 그 전까지는 진짜 없었다가 오버워치 하면서 거의 한 30% 2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저 그 뒤로 계속 유지야. 오버워치가 또 여성분들이 많이 했더라고? 언제 또 오버워치냐고? 10년 전? 아 몇 년 됐죠 오버워치 나온 한 8년? 7, 8년 된 것 같은데? 대회한지도? 오래됐는데? 이거 오버워치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몇 년이죠 오버워치가? 10년까지 됐는가? 대바대로 유입된 여성 팬도 있어요. 대바대도 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 여성분들이 공포를 또 좋아해. 2016년? 8년에 8년? 취직은 성비 안 나오냐고? 취직은 성비 같은 거 없던데? 대바대 공포냐고? 원래는 공포지. 전 마영전 좋아한다고. 아 여성분인데? 아 마영전? 아, 마영전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여자라고 약간 섹시한 걸 싫어한 것도 아니야 또. 좋아할 수 있어. 난 타르코프로 유입됐는데. 아 타르코프요? 여성분인데? 그럴 수도 있어. 여성분들이 총 쏘는 것도 좋아해.
총소름 게임도. 노래 코너만 따로 만들어도 여성 시청자 두 배로 늘었지. 노래 부르면 시청자 빠집니다. 재방송을 부르는 척만 해도 빠져요. 개 듣기 싫은지 진홍곡인지. 그냥 다 좋아한다고 하라고. 아니야, 진짜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제 체감으로는 여성분들은 공포게임을 좋아하고 동숲같은 아기자기한 게임 좋아하고 총게임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총게임을 총게임을 생각보다 좋아해요. 나머지는 좀 안 좋아할 수 있어. 나머지 다른 장르는 고통받는 거? 고통받는 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지. 스트리머 고통받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노래 잘 부르셨는데 엘든링 이런 거는 좀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여자들한테. 소울류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 소울류는 약간 소울류 자체가 원래 좀 매니악한 장르에서 남자들한테도 매니악하긴 한데 엘든링이 고특급으로 나와서 그냥 일반인한테도 인지도가 생긴 거지. 소울류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총게임을 좋아해. 뭐 일반적인 그런 취향 얘기하는 거야. 뭐 사람마다 달라 또. 결국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형수님은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요? 우리 와이프요? 우리 와이프는 수다 떠는 거 좋아. 게임은 약간 좀 라이트 유저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와우 와우 좋아해요. 와우 좋아해요. 저 서든 어택하던 무서운 누나분이 어느새 탈커가더라고요. 더 무서워졌어. 아, 총게임 좋아하지. 빙수칩? 빙수칩 같은 거 할 수 있지. 썸남카구라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썸남카구라는 그때 당시에도 좀 부담스러웠어. 빙수칩은 별것도 없는데? 저도 형 공개무로 유입됐어요. 소울류는 형님 리액션이랑 기억났다 듣는 재미로 봐요. 공게임이 재밌지. 공게임은 일반인들도 좋아해. 빙수집이 뭐냐고? 빙사공. 장관님, 합방 계획은 빙사공보다 스텔라가 더 야해. 야한 걸로 따지면, 섹시한 걸로 따지면. 빙사공 그냥 수영복밖에 없는데 무슨? 선거성 야간에 야구경 안 들고 가서 발리는 모습에 입덕함. 뻥치지 마 씨. 뭐 커스텀 야간이야 씨. 누나가 어느새 내 부인. 커스텀 야간은 솔직히 진짜 매니악함. 그냥 커스텀 낫도 아니고 기숙사 낫도 아니고 그걸로 유입되기 어려운데 커스텀 야간은. 젤다요. 젤다 같은 게 의외로 인싸픽임. 생각보다 인싸픽임. 게임이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게임들이 아 너무 매니악한 게 아닌가. 돌게 마실 때요. 나 알았다. 왜냐면 제가 애초에 옛날에는 그냥 좀 메이저한 게임만 했었거든요. 메이저한 온라인 게임만 했었는데 저는 약간 인싸픽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가끔 그냥 매니악한 걸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엄청나게 매니악한 그런 방송이구나. 실력은 매니악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게임 고를 때 생각해보니까 실력이 안 매니악한 거지. 형님 저는 중대 발표 유입인데 어느새 플랫폼이 또 바뀌었다. 애초에 적대지감입니다. 애초에 옛날에 스팀인 자체가 몰라 애들이. 일반인들은 몰라 스팀. 옛날엔 PC방에 스팀 뭐 깔려있지도 않고 요즘엔 깔렸는데도 가끔 있잖아. 옛날에 스팀 자체가 완전 생소한 그런 거야. 있지도 않아. 몰라. 스팀에 무슨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라. 근데 요즘에야 진짜 좀 많이 알려진 거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알려진. 한 5년 전만 해도 좀 생소하고 10년 전에는 완전 생소했을 거야. 나 완전 종게임 시작할 때는 진짜 생소한 게임이야. 10년 전만 해도 스팀 하는 사람 많이 그렇게 없었어. 배그가 좀 인싸들이 좀 알게 됐고 배그가 솔직히 거의 배그 유입이라고 보면 돼. 요즘 스팀 안다 그러면 거의 배그 유입이야. 배그가 진짜 거의 센세이션 할 정도로 엄청 봤거든요.
저는 유튜브에서 웬 배나온 아저씨가 묠리를 들고 커닝시티 브금에 춤추는 거 보고 유입됐습니다. 백은 아직도 게임의 끝을 못 봤어요. 아직도 배그. 근데 배그 인싸픽이더라. 엄청 인싸픽이. 방송 세팅 방송 유입입니다. 배그가 엄청 인싸픽임. 근데 우리 방은 애저녁에 배그 열라먹고 완전 질려서 안 하잖아. 거의 한 반년을 배그맨으로 살았었는데 애들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우리 트위치 때는 초창기 때 진짜 애들 다 먹고 퍼먹고 그 다음에 벌써 질렸는데 그 후에부터 이제 인싸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지나서 백은 아직도 좀 약간 인싸들이 많네. 난 아직 그 슈팅 스타빌론 잊혀지지가 않는다. 인싸픽이고 뭐고 어차피 풍영방송에서 1위 게임은 맞성카밖에 없지 않음. 그나마 비빌만한 게 맞성카요? GTA 6정도 되려나. 맞성카 재밌긴 한데 인싸픽은 아니지. 인싸한테 추천하면 이럴 거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완전 재밌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지. 맞성카가 뭔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인싸픽으로 밀 거면 동숲 같은 거지. 동숲이나 롤 이런 거. 동숲은 애기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그냥 만인의 픽이거든. 언더테일이요? 언더테일은 학교 학생들은 좀 알겠다. 와 샌즈 때문에. 저는 항아리 인싸픽은 아니고 볼렘이 짤로 형 처음 봤어요. 헤롤드요? 헤롤드 정도는 알려나? 포켓몬 좋아하면? 때 첫째 야간 수유 할 때라 너무 행복했는데 내 야간 수유 지킴이. 마성카는 뭐 많이 내비기지. 왜 아무도 먹방 보고 팔로우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요? 먹방 별로 안 하니까. 나 진심 먹방 라면 빼고는 또 맛있게 안 먹어가지고. 유입돼서 보고 프린세스랑 동숲으로 입덕하고 주만의 폴더이즈 보다가 팬카페까지 가입했어. 완전 인싸로트. 콘크리트 똥잼. 콘크리트의 고고 프린세스가 뭐냐면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보드 게임으로 나온 거였어. 동숲, 슈맘의 폴가이즈 다 인싸픽이야. 게임 잘 몰라도 볼 수 있는 거. 완전 인싸픽. 근데 은근 풍영 웃기고 인싸 녀석. 핀란드 군인 시뮬레이터임. 저는 로아 시즌 1 유입이요. 아 완전 옛날 아니야? 후도 1시즌 때 디트가 좀만 더 좋았더라면. 전 심지 기들기 위비야? 갈매기 아닌가? 비트 카스 때 스팀 시작했는데. 비트 카스가 뭐지? 경찰 게임 아닌가? 시끄러워. 이제 유입 얘기 또 시작하려고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벤트 댓글 보니 전 13년 6월 유입이네요. 풍영 대머리 시절 초막의 촌 유입. 뭐 자기 출신 성분 밝히는 거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때 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좋아해. 막 이거 하면은 뭐 거의 1시간 이상 4절 나올 수도 있더라고. 약간 자기소개 약간 그런 느낌인가? 무협이야? 출신 얘기하게. 저는 방금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유입되셨어요? 왜 클릭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곧 게임할 예정이에요. 9시에. 오늘 왔대. 배나온 아저씨요? 저기요. 저 멀리서 보면 잘 모를걸? 아, 좀 보이나? 썸네일에? 만나면 그 이야기부터 하는데 크크크 몇 개월 구독인지 유입이 뭔지 크크. 이렇게 좀 배가 안 튀어나오고 이게. 머리서 봐도 잘 보여? 뜬금 MSI 중계입니다. 지금 PSG가 LPL 1시드랑 비비는 중. 아 그래? MSI를 못 봤네. 잘하고 있나 한국팀? 덴지랑 T1 어떻게 된? 못 봤네요. 바빠가지고. 내일 해? 몇 번 했잖아. 이겼지 다. 내일 T1 아 G2랑 해? 아 재밌겠다. G2가 T1 잘 잡잖아. 약간 좀 카운터 그런 느낌 좀 있어가지고 재밌겠는데. G2에 걔 아직도 있냐? 걔 미드 누구지? 어? 얄밉게 생기네. 얄밉게 생기네 누구지? 바뀌었나 다?
캡스. 어, 아직 있어? 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도 G2는 G2야. 이상하게 T1이 G2 약간 유럽 쪽에 한 번씩 일격 먹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유럽의 요점은 약간 이상하게 하거든. 약간 이상하게 멀리서 보면 듬직한 캡스 아직도 있다고? 아, 이거 곤란한데. 알고 보러 왔다가 전부 배라는 걸 알아차리고만은. G2가 무서워 은근히. EU 스타일이 좀 무서워. 잘하는 거라고? G2가 또 잘하는 것 같아서 보여도 또 이상하게 또 다른 팀한테는 또 쉽게 지고 막 이상하게 또 DC는 은근히 없고.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하기에는 또 이제 애매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국제대회인데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보이는데. 게털린 프나틱이 테스랑 2대1로 비린 거 보면 긴장해야 돼.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서양 쪽은 애들이 즐겜 마인드로 한다. 뭐 롤 유저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던 놈들이 계속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좀 하던 애들이 좀 오래 하긴 해. 뭐 그렇게 따지면 페이커도 하던 놈 그 하던 놈인데 오래 하던 사람인데 잘하니까 오래 하는 거 아닐까요? 더 잘한 사람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있겠지. 잘하니까 오래 하는 거겠지. 아무리 뭐 유입이 없어도. 형님 지금 배경에서 초록 머그컵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건 뭔가요? 크로마키 안 먹혔어요. 어? 뭐가 튀어나왔지? 뭐야? 너지 저게? 이건가? 아 풀수술이네요. 네 풀수술.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거네요. 네. 스위치 그거 스위치 뭐라 그러지 이거? 아 스위치가 아니고 위 닌텐도 위 그거 눈자크 이제 필요 없잖아 리듬 생각해가지고 닌텐도 위 저거 중고로 샀거든요. 그래서 2인용 줬어. 두 개 줬어. 나 이거 봤어. 저번에 창구에서 잠자리채 들고 나비 잡으실 때 저러셨는데. 아 그래요? 바닥에 뭐가 많다고? 어, 좀 많아요 여기가. 방인증 사진 공개하면 저 약간 좀 드럼 상위 5%는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치워주는데 와이프가. 근데 이쪽 거는 좀 잘 못 건드리거든. 제 방송용 관련이 있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치우고 살라고? 한 번씩 치워요. 청소부 쓰면 안 되냐고? 아 청소하시는 분 한 번 불러봤는데 제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치워주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치워야겠다 해서 좀 치우기 시작해서 한 시간 걸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씨 내가 치울 거면은 안 부르는 게 맞지 않나.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근데 은근히 눈치가 보여. 아니 눈치를 안 보면 되는데 워낙 들어오니까 아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조금씩 치우다 보니까 아 이거를 부르는 게 맞나 이렇게 싶더라고. 애매하더라고. 다 하게 두기가 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냥 기본적인 것도 안 치워놓고 있으니까.
그 뭐 가령 지금 여기도 어제 먹은 몬스터나 제로 펩시 콜라 캔이 다다다다다다 책상에 다다다다다다 저쪽 책상에도 다다다다 싱크대 저쪽에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습니다. 캔이 다다다다 뭐 만약 배달 시키면 배달 봉지 더러운 것만 좀 버리고 배달 봉지 말은 거 다다다다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그냥 치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기 전에 그런 거 하나도 시쳐보니까 이제 다 치워보니까 별로 치울 게 없는 거야 사무실에. 그거 말고는 별로 안 하니까 뭐 먹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치우니까 뭐 별로 없더라고. 그럼 청소하는 분 부르지 말고 그냥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하라고 시키면 청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좀 애매하더라고 사람 부르니까. 5만원 넘어갔다고? 어? 페페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요. 환영합니다. 5만원 누구지? 나 좀 목이 좀 아프네. 건조한 건가? 5만원 왜 안 보이지 나? 5만원 어딨어? 누가 샀어? 아이고 도날드 83님께서 5만원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익명은 가로치고 이제 익명 나오네. 어 그래 이렇게 써야지. 말머리로 익명 붙는데. 발전했다. 그리고 지금 아이폰도 앱이 좀 고쳤다면서요. 이게 며칠 전에는 발열이랑 배터리 열나 빨아먹어가지고 평점 2.3인가 찍혔다는데 고쳤다고. 발열 잡았어? 어 이거 뭐가 문제였던 거야? 콜라 아직 안 주문 안 했어. 나 누구게? 이거 계속 먹으니까 먹으면 하더라. 난 보여 누군지. 익명 가로치고 아이디 나와 나한테. 이거 한류 맛. 코카콜라 제로 한류 팬들 위한 한정판. 뭐 계속 먹으니까 먹으면 하더라고.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생겼어. 지금 여기 배경이 초록색이라 티가 안 나네. 어, 이렇게 생겼어. 초록색같이 생겼어. 김치맛이라고? 김치맛은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솜사탕 맛 같은 건 아는데 카라멜 색소랑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네. 뭔가 어 맞아 풍선껌 만두다. 한류 맛이야. K-웨이브야 K-웨이브. 상큼한 체의 맛. 아 진짜네. 상큼한 체의 맛 이라고 써있네요. 상큼한 체의 맛. 이게 무슨 맛이야 그게 씨. 그게 무슨 맛이야 씨. 체의 아이 최애가 그거 아닌가? 최고 애정하는 뭐 그런 뜻 아닌가? 캐릭터? 최애 뭐야 최애라고 치니까 뭐 드라마 이름도 있네. 가장 사랑함을 뜻하는 국어 대사전에 실린 표준어 단어. 뭐야 표준어 됐어? 와 이거 뭐야 이게 표준어 된 벌써? 아니 원래 있는 건가? 최애라고 원래 국어사전에 가장 사랑함이라고 돼 있네. 아 이거 뭐 단축해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애초에 있었나? 국어사전에 실려있는데? 조선시대에도 하긴 저거 한문으로 돼 있는 거니까. 최애하다 최애하다 발음도 알려주네요. 최애
못해. 발음 왜 그래? 추해. 추해. 아, 이거 누가 올려주셨네? 그래, 4.0이 맞네. 4.0이 맞아. SKTA다. 이거 되게 맞네, 뭔가? 제 최애입니다. 그래. A다 또 알고. 리튼. 크, 리튼이 뭐야, 어디야? 이게 맞네. 네이버 Q. 아, 크, 개띠까지도 알려주네. 구글 재민이. 아, 그래. 내가 아까 봤던 건 뭐지? 클로드. 야, 이게 뭐야 이거? 조선중기 궁중 기생이었다고? 아까 난 문인이었는데 뭐야 이거? 클로드 쓰지 마세요 이거. 부정확하구만. 기생이요? 전생 얘기하는 건가? 여긴 뭐야? 이제 고구려. 아, 고구려 시대. 그래도 영웅, 전설적인 영웅은 좀 멋있다 그래도. 7살 때 당나라 군대를 싸웠다고? 내가? 풍웅냥인데? 풍웅냥? 고웅자 아니야? 풍웅냥 씨. 애국심과 용맹의 상징? 야, 7살 때 당나라랑 싸웠으면 인정이지 이거. 심지어 예술, 문학, 영화에도 불멸의 전설이 되었다네. 7세기라고? 아, 7세기구나. 7세가 아니고 7세기구나. 그래, 7살 때 막은 건 좀 그렇지. 7세기 때 막았다고? 7세가 아니고. 어, 아니, 띠어씨가 이렇게 해놨어? 7세 막았어도 좋았을 텐데. 글을 끝까지 읽으라고? 하나, 한 글자 뺐는데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7세, 풍월량은 7세 기자만 뺐거든? 이렇게 한국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읽으십시오, 글을. 그렇고 9시네요.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